이분들에 대해서 이중 살인은 인간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 그 다음에 말살시킨다. 이들이 흉악범이냐인지 전혀 지금 증거가 나타나고 확인되지 않았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북한이탈주의법 제9조 2항은 북한이탈주의에 대해서 보호결정하고 당한 이들을 비보호결정하지 살인을 요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이거를 누가 보호결정하냐면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옛날에 지금 북한이탈주민 보험이 절차 지원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호결정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근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북한이탈주민 조사 또는 관계가 합동조사라고 하는데 여기 물론 국정원이 추가하고 거기에서 이제 과거에는 제가 90년대 그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기순자 신문첩보라고 있어요. 대일비 어떤 경우는 상급비인 경우는 보통 대일비 제가 총일용으로 있을 때 한번 좀 봤었습니다. 제가 좀 있는 책임이 없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자 그러면 관계가 합동조사를 하는데 그 각을 말한 뭐냐? 보호결정을 위한 행정처분을 위한 행정적인 판단이고 이건 잠정적인 판단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조사를 해야 하는 거, 조사보고서가 진술조서 자료가 없다. 진술자 신문조서 그 자료를 판단해서 법 제9조에 따른 비보호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행정적인 처분을 위한 근거자료고 그 관계가 합동조사가 하는 살인을 16명을 살인했다, 연쇄살인했다 그거는 행정적인 판단에 불과합니다. 왜? 그들은 사법수사, 범죄수사를 한 게 아니었는데 유죄를 확정할 수가 없어요. 유죄는 어떻게 확정되냐? 대한민국의 법관이 하는 겁니다. 범죄수사를 해서 재판절차를 해서 법관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법관입니까? 관계가 합동조사팀은 법관이 아니고 국가정보원장이든 국가안보실장이든 흉악범이라고 최종적 확정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을 강제 북송했다는 건 뭐냐 하면 이미 기소사 표시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인자, 국민이 인정된 자에 대해서 마치 국적을 박탈을 해서 쫓아낸 거예요. 국가안보실장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준하는 거로 봐.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자격이 없다. 왜? 흉악범죄는 자유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권한을 속하지 않은 판단을 했어요. 국민 지위 인정이나 배제의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이건 권한 조건이 있어요. 근데 국가보실장 무슨 권한을 권합니까? 국민 지위 배제를 하고 외국인의 중한 직업, 흉악범한 자기 권한을 속하지 않은 월권행위 직권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공군의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합동조사는 다시 말해 법 제9조 1항에 이 실시 집행을 위한 행정적인 판단의 근거자료에 불과하다. 그게 강제북송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북한에 강제북송을 하니까 그런 헌법과 법률의 근거가 없죠. 그럼 국적을 박탈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조치, 유엔 세계인권선언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이건 재판 절차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기순호사 표시한 대한민국 국민인 이 탈북 선언에 대해서 얼마나 대한민국이 반인권적 조치를 취했냐. 불법 체류자인 난민, 우리나라에 들어간 불법을 입국해가지고 난민지위 신청한 사람들요. 그냥 난민지위 신청한 다음에 불허처분 나오면은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 거기 또 받아주는 행정소송, 고등법원 대법관에서 장기적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면서 거주하고, 취업 활동을 합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면 5년으로 접근합니다. 어떻게 3일 만에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적법 절차도 만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지금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에서 조기 강제 종료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아주 거의 확실시 된다. 왜 그러냐? 제가 2019년 11월 15일 날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통위에서 보고를 하는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뭐냐면 그 합동정보조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합동정보조사.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 2019년 11월에는 이 법이 없었습니다. 뭐냐?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하고 법구조 이당을 적용해야 되는데 합동정보조사는 북한이탈주민법을 적용한 게 아니라 통합방위 지침에 따라서 그 뭐냐면은 예, 합동 정보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통합방위법이라는 게 있고 통합방위
11법 시행령과 통합방위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통합방위 지침은 상급 비밀입니다. 제가 보니까 너를 상급 비밀이 알지는 인터넷에 뜨면은 그 자료가 서울시에 보내는 거에서 상급 비밀이라는 게 법이요.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이 법을 통합방위법 제9조 2를 신설할 게 언제냐? 2020년 12월 2일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1년이 지난 후에 마치 뭔가 좀 저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의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뭐냐? 적의 부대나 요원이 침투를 하거나 또는 체포된 포로의 경우에 신문을 내서 1차적으로 지역 정보, 지역합동정보조사팀을 운영할 수 있어요. 이번에 이 탈북선언이 시흥에 있는 북한 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송됐다는 증거나 도서 본 적이 있어요? 없죠. 이건 속초군의 군부대 시설에서 지역에서 합동정보조사를 한 거예요. 이거는 북한 이탈주민법은 법률입니다.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르지 않고 통합방위법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탈북선언이 적의 요원이니까? 포로, 체포된 포로입니까? 아니잖아요.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 도발. 그래서 다시 말하면 대간접 작전을 하거나 북한이 간첩이 들어왔어요. 울진선적 무장공산 것처럼. 또 서해교전 사건이 나서 거기서 체포된 북한 요원을 조사할 때 통합방위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시적인 1차 조사한다면은 북한이 될 주민법에 따라서 시흥에 이송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기에 이게 4월 만에 뭐 결정했다. 내가 뭐 하루 반나절 정도에 결정을 해서 보내기로 해서 비밀리 진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법에 따른 절차를 취하지 않으니까 이거 법 위반, 중대한 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법 제가 많이 진행하는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 정비가 국적법, 북한 이탈 주민법. 그 다음에 통합방위법의 관련 규정의 우선제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딱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법 개정 사항이 많아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런 사건들이 나와서 직권남용, 직무유기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 그냥 나머지는 그냥 뭐 제 발표자를 참고해 주시면 그 정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네, 이상합니다.